오늘은 화창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남부 곳곳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전세현 캐스터. 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낮이든 지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현재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1시를 넘긴 현재 서울은 20.2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국이 20도를 웃돌면서 평년을 조금 더 웃돌 전망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2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높겠고요. 그 밖에 전주와 광주도 23도, 제주가 2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도 맑고 비 소식도 없어서 바깥 활동하는데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고요. 다만 주말인 내일과 휴일에는 일부 지역에 또 가을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 최대 60mm, 영남과 광주, 전남에 최대 3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주말에 비 소식이 있지만 중부지방은 비 소식도 없고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이번 주말 나들이 가기 참 좋겠습니다. 이맘때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8도 선인데요. 내일은 24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단풍 절정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주말 단풍 나들이 가셔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